제대로 와. 그 59부터 65까지 증명인 사람 있어? 나랑 뭐 번호 다르진 않을 테고. 여기 다 할만 했니? 이미 다 뭐 되게 좀 간단한 문제들이어서 여기가 66부터 70은 어땠어? 여기도 뭐 할만 했니? 69번. 69번? 또 질문인 거 있어? 70번? 70번 식은 정리했니? 어디까지 정리했어? 70번은? 70번을 먼저 합시다. 70번 같은 문제들 식 어디까지 정리했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집어넣었어? 집어넣어봤어? 그래가지고 분모 정리했어? 분모 어디까지 정리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죽은 얘기 나와서 죽은의 합이랑 곱이랑 구했지, 맞니? 그 다음에 이거 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있잖아, 이 생각이 무조건 들면 맞아. 근데 얘만 좀 붙이자 얘. 그쵸? 그럼 그 오른쪽에 있는 베타도 모양 똑같잖아 어차피, 맞아? 그럼 얘만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알파 대신에 베타만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 여기까지 만들었니?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6까지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그럼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아 이거 그리고 아마 답이 틀리지 않았나? 이 문제? 이 답 다 틀리지 않았니 이거? 답이 틀렸을 거야 이거. 답이 마이너스 18분의 7 나왔어? 기억이 잘 다 지웠어? 이거 답이 틀렸을 건데 내가 이거 앞단에 보니까 답 하나가 이상한데 얘였던 것 같아.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치?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바깥으로 뺄까? 전부 바깥으로 빼가지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 뭐 하면 돼? 통분해주면 되죠? 통분해주면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 분해 그 다음 대각선으로 올려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3 더하기 3 하면 6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니?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분자는 얼마야? 분자는 알파 플러스 1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잖아, 1, 그쵸? 그럼 여기 마이너스 7 먼저 올려놓자. 마이너스 7 그럼 분모는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지? 얘도 계산하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1번은 전개하는 거지 그냥, 그쵸? 이거 전개해버리면은 알파 베타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냥 전개한 거야. 뭐 신기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얘가 6이고 얘가 1이고 그치? 그럼 9 더하기 9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아니면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지금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정보가 있었잖아 처음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 근각에서라는 게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되고 2번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차수 깎아볼 수도 있었어야 됐고, 맞죠? 3번은 이런 거 계산하면 돼. 뭔 얘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있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치?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3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 맞지?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이게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곱한 거랑 똑같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얼마? 이게?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건 마이너스 18분의 7이야. 이건 오답. 이게 사람 손으로 타이핑한 거라 정답도 가끔 오타가 있거든?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한테는 칭찬 쿠폰을 조금씩 줄게요. 알겠죠? 아, 그다음 일단 뭐 여기까지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정리했으면은 뭐 이제 거의 다 한 거지. 뭐 이제 그치? 뭐 통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69번.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오늘 얘들아 허수 Z가 있는데 문제가 Z 더하기 Z분의 1 있지. 얘가 실수래. 그쵸? 그때 문제가 ZZ 바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죠? 그때 여러분들 지금 허수 Z 라고 나와있는 거잖아. 그치? 야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아 물론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얘가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실수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방향은 뭐겠어? 허수 부분이 얼마여야 돼? 허수 부분이 얼마?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실수인 거니까. 맞니? 그러면은 Z 있잖아. Z가 어떻게 보면 허수니까 A 플러스 BI 잡아주고 그치? 그 다음에 직접 넣어주자. 그럼 A 플러스 BI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I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여기 분모에 복소수 있는 거니까 혈내복소수 분자분모에 곱해서 분모 실수화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마저 계산 여기 계산해주면 일단 여기 A 플러스 BI 원래 있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까 이 더하기 B제곱이 되거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그 다음 여기가 A-BI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이게 1번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잖아. 허수 부분이 0이다 이거로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여기 허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B I로 묶이는 애가 B랑 그치? 여기 나머지 누구 있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 이렇게 묶이는 거 맞지? 그럼 이만큼 이만큼 이 허수 부분이니까 맞죠? 얘가 뭘길 원해? 0이길 원하는 거 맞지? 0 그치? 그럼 여기서 B로 묶으면은 1마이너스 이제 I 빼고 허수 부분만 알겠지? 허수 부분만 0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B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제. 왜냐면 내가 지금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맞죠? 근데 B가 0일 수 있어? B가 0이면 어떤 일 벌어져? B가 0이면 어떤 일 벌어져? Z가 허수라고 할 수 있어? 문제가 처음에 허수라고 가정해줬잖아 맞지? 허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0일 수가 없고 얘가 0이어야 돼 맞지?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분모 얘가 1이면 되죠? 1분의 1이어야 1 나오는 거니까 그치?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 나오는 건데 얘가 사실 뭐야? 얘가 ZZ 맞아? 문제가 ZZ 바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Z가 이거면 Z 바가 A-BI니까 그치? 사실 이게 분모 부분이 ZZ 바 아니냐 다시 따지고 보면 그쵸? 정답 1이고 얘는 되려나? Z가...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이게 특정 문제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은 좀 더 연습하긴 할 건데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허수 부분이 0이다 이거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 진짜 이제 그래도 복소수 문제 안정적으로 다 풀 수 있으려면은 이 두 번째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얘가 실수니까 얘 있지 얘 얘에다가 발을 씌워도 자기 자신이랑 같아야 되지. 왜냐면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라며. 야, 실수면은 다 씌워도 당연히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허수 부분 바뀔 게 없으니까. 맞니? 그래서 이 방향으로 풀 수도 있어. 알겠니? 특정 문제들은 이렇게 아니면 못 풀어. 그래서 꼭 알고 있는 게 좋아. 이 두 가지 방향 다. 내가 둘 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럼 얘 일단 바의 성질 때문에 바 전부 다 분배해줘버리면 되죠? 그럼 바가 분배되니까 Z바, Z바분의 1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 이제 정리할까? 2번 방법은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그럼
그럼 결론적으로 z 더하기 z분의 1 얘가 지금 z바 더하기 z바분의 1 z바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 이렇게 할까?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자. 항상 모양이 대칭으로 똑같으면 인수분해 원래 돼. 항상 되게 돼 있어. z-z바 더하기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은 0. 그렇죠? 이때 여기 통분해주면 되는 거 맞죠? 일단 얘는 살리고 칸을 나눌까? 여기는 z바분의 대각선으로 올리면 되니까 z바 마이너스 z. 그렇지? 얘는 0. 거의 다 끝나가네 이제. 그럼 여기서 z-z바로 묶을 수 있죠 여러분들. 묶으면은 여기선 누구 들어가? 자기 자신이니까 1 들어가겠지. 그 다음 여기선 누가 들어가? 얘는 지금 잘 봐야 돼. z바 마이너스 z잖아. z바 마이너스 z랑 z 마이너스 z 바라는 부호만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살겠지? 그럼 마이너스 살리고 z, z 바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다. 그쵸?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분배해봐. 얘랑 얘 다시 곱해보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0 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똑같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치?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z-z바가 실제로 우리가 z에서 z바 갖다 빼잖아? 갖다 빼면은 a랑 a 날아가고 ebi 나오는 거 맞지? ebi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이쪽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아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럼 얘는 0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얘가 0이란 얘기는 z랑 z바가 같다는 얘기지. Z랑 Z바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실수였단 얘기잖아, Z가 애초에. 실수니까 Z바 했을 때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말이 B가 0이다랑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이건 안 돼. 말이 안 되고 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 Z바가 얼마?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둘 다 되게 중요한 방법이니까 잘 알아놔. 시험 기간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똑같은 얘기네. 다음. 여러분들 71번부터 78번까지 질문이사 뭐 어때? 할만했어? 78번? 78번? 아니, 속히도 할 줄 알아. 속히야, 78번 할 줄 알잖아. 맞아?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뭔데? 왜 이러지 않아, 너? 야, 그러면은 얘들아, 78번 봐봐. 그래, 말 나온 김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얘들아, y는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3이죠? 나 y는 ex 플러스 m. 얘들아, 두 이제 교점 구하는 거니까 연립하는 거 맞지, 연립. 그치?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의 두근,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로 가자. x좌표가 뭐랑 뭐래? 1하고? 그쵸?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 연립하면 돼, 맞니? 연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 어차피 여기 y 똑같으니까 가감법으로 생각해서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0은 그치? 위에서 아래 갖다 빼주면 되겠죠? x제곱에 그럼 n-ex 더하기 3-n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법으로 생각해서 여기 y는 이 친구니까 얘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치? 그럼 결국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4는 ex 플러스 n인데 결국에 얘 이항시키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쵸?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단순 무식하게 그냥 갖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빼서 계속 연립하는 애들이 있어. 두 함수를 빼요. 이거 아니야? 연립 어떻게 하니? 하면 두 함수를 뺀다. 이러면 틀려. 왜냐면 가끔 이런 거 연립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거 연립할 때 이거 할 줄 알잖아. 만약에 뭐 스타일스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맞니? 만약에 이거 내가 3 이렇게 할까? 너희들 이거 연립할 때 y는 하고 구한 다음에 빼서 연립하진 않잖아. 그냥 뭐하니? 1차식을 2차식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풀잖아. 맞아? 그래서 많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는 대입법으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아. 알겠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방정식이 나왔죠. 이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이 뭐랑 같아? 근이? 이라고? 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니? 괜찮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이 연립 방정식 있잖아. 이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아. 알겠어?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야, 그러면 두 분이 2라고 3을 푸는 방법 두 개잖아. x제곱 더하기 n-2x 플러스 3-n이다. 내가 중학생이었으면 2라고 4 이렇게 했어. 내가 중3이었으면 그 다음 뭐하니? 얘 전개해주면 되죠.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올라왔으면 뭐해? 그냥 금강의 수학 이런 게 써가지고 얘 두 분의 합 얼마? 2-n이죠. 그치? 얘가 얼마? 두 분의 합. 그 다음에 3-n 얘가 뭐야? 두 분의 곱이죠. 얼마? 4. 그래서 m은 뭐 얼마? 마이너스 3, n은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아, 근데 교점의 x좌표랑 연립방정식의 근이 똑같다는 말이야. 알겠어? 81번 질문이 사람 너희들 80번은 잘 풀었니? 아 81번은 잘 풀었어? 81번? 이 81번이 너네 저번에 봤었던 그 작년 시험 있잖아 강남고 81번을 좀 변형한 거지 그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일단 한번 볼래?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얘가 그 2등변 삼각형으로 줬지 진짜 예쁘게 잘 줬지 대충 맞나? 아 좀 틀리게 그렸네 에이 그냥 할게 얘들아 미안 여기가 너무 낮다 여기 40 아 이거 진짜 안 맞네 중심 조금 수정을 할까? 낫네. 자, 있을 때 여러분들 얘 세로 길이가 얼마? 20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세로 길이가 A가 되도록 뭐 A 이렇게 되고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를 때 A 값을 구하시오. 야,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어딨어. 시험 문제 가면 이거 A로 잡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잡아줄 이거를. 맞지? 그때 여러분들 얘는 그냥 뭐 A 높이 정도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때 원래 이 문제 A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자고 여기 T로 잡을게 T 이 절반 길이 T로 잡죠 T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여기 얼마야 그럼 여기?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야? 20-t지, 그렇지? 그럼 여기 20-t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그럼 지금 길이가 20이냐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20이지. 왜냐면 2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2등분하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뭐 2등변 삼각형 성질을 몰라서 못 풀면 큰일인 거고.
여기는 20 마이너스 t 그럼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잘 봐봐. 여기 20, 여기 20이면은 지금 1대1이잖아. 여기가 1대1. 그리고 직사각형이면 얘들아 여기 90도니까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지금 평행하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닮음 이용하는 거야, 닮음. 여기가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0-t야? 그럼 여기도 20-t야. 맞지? 주로 닮음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라는 게 여기가 t면은 그쵸? 가로 길이가 얼마? 2t. 세로 길이 얼마? 20-t. 이게 지금 직사각형 넓이, 뭐 s라고 할까? 그냥 s?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s가 t에 대한 2차 함수지. 그리고 너무 좋은 게 0하고 20을 근으로 맞아. 그쵸? 그럼 언제일 때가 최대인 거 알 수 있어? t가 10일 때 최대인 거 알 수 있지. 이 넓이 자체가 지금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최대치수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지금 t가 10일 때, 지금 t가 10이면 높이가 얼마야? 20-t니까 높이도 딱 10인 거 같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너희들 그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변형된 거냐면은 잘 들어봐봐. 너희들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형. 삼각형의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 자, 삼각형이 만약 이렇게 있어. 대충 이렇게 원이 있다 치자. 그때 여러분들 내적원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많이 쓰는 거 내적원 반지름 길이 구할 때 얘를 알아야 좀 풀 수가 있어. 제일 많이 하는 거 1순위 내적원 반지름 길이 구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뭐야? 지금 한바 무슨 솔직히 안 뭐야? 중2 때 막 내적원 반지름 길이 막 엄청 구해봤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주로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잘 안 나? 뭐 안 날 수 있어. 다행 어때? 잘 모르겠어? 한나 알고 있어? 유나 알아? 효연이네? 지원이네? 태연이네? 세면의 길이? 너 계속 얘기해. 뭔데 뭔데 뭔데? 은비야 은비 알고 있어? 아 근데 우리 태은이가 거의 반쯤은 맞췄네. 맞아. 내접원 얘들아 삼각형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때 뭐랑 같이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쓰냐면은 삼각형의 넓이.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논리가 연결돼 있어야 돼. 논리가 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원래. 왜냐면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막 이런 식이잖아. 여기 A 주고, 뭐 B 주고, 뭐 C 주고 또는 얘네를 구할 수 있게 줘. 그리고 삼각형 넓이랑 뭐 이게 R 해가지고 너네 이 공식 알지?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해가지고 이게 구하는 거 뭔지 알지? 이거 써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관광고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어? 여기에 반 가로 지른 다음에 그치? 방금 내가 직사각형 넓이를 구했잖아. 여기에 그럼 10 넣어주면은 20 곱하기 10이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200이지 200 지금. 그치?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딱 절반이니까 100이겠네. 그쵸? 그때 우리한테 물어본 거야. 뭘? 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야? 20인 거 알지? 왜? t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넓이 최대일 때. 높이 10인 거 알지?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여기 10, 20, 그럼 여기 10루트 오겠네. 그럼 이 이거 직각삼각형만 따로 뗄까? 어? 조금 못생기게 됐는데? 20, 10 그럼 여기 10루트 오 맞죠? 그럼 세변의 길이 다 구했지. 삼각형 넓이도 100인 거 알잖아. 근데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 R 구하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넓이가 100이래요. 2분의 1 곱하기 예저번에다가 3변의 길이 더하면 얼마야? 30 플러스 얼마? 10 루트 5. 그쵸? 그럼 10 나눠주고 그치? 그럼 남는 게 이제 3 플러스 루트 5네. 2랑 20 올려주고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맞아? 그럼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돼? 뭐 3 마이너스 아 9 마이너스 5가 얼마지? 3인가? 그럼 4랑 얘랑 나누면 5 남네. 5에 3 마이너스 6초. 얘가 네 번 만지는 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도형 개념이잖아. 이걸 까먹어가지고 못 풀면은 이거는 뭐 복구가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중2 애들 지금 2학년 2학기 거 막 배우고 있는 애들 있거든. 나름 약간 선행하는 애들. 걔네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2 때 배우는 도형 개념 이제 중2 때 배우는 도형 개념 중3 때 배우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우리 중3 때 했던 곱셈 공식이나 뭐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이런 거랑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걔는 결국에 한번 나오잖아. 수학상에서 다시 배우잖아. 2차 방정식 다시 배워, 2차 함수 다시 배워, 곱셈 공식 또 다시 다 배우잖아. 그건 다시 안 배워. 도형 개념은 중학교 때 했던 모든 과정 중에 도형 개념은 다시 안 배워. 그냥 당연히 알지 하고 나오니까 중등 개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다시 2-2 뭐 너희들 문제집 있으면은 문제집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나올 때마다 이런 걸 잘 정리하던가? 너네들 그래서 개념 정리 노트 같은 게 있으면 좋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 나 아무튼 이 문제는 이거 시합하고 끝나는 거 알죠? 이거 그냥 얘들아, 82번부터 88번까지 질문인 사람 있어? 82부터 8 질문해라! 86번 87번 또! 85번 좋아 좋아 또 85부터 볼까? 이 85번도 참 뭐야? 근데 아무튼 이거 나중에 다 아마 느끼게 될 텐데 문제집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거기나 얘들아 2차 함수 얘가 있는데 얘가 직선 누구랑 접해? y니? ex 플러스 1 맞죠? 그럼 방향을 좀 정하자. 방향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1번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K0 아니야. 이거 먼저 쓰고 시작해. 괜히 실수하거나 이걸 안 따져줘가지고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알겠어? 그리고 이걸 안 따졌을 때 생기는 오답도 있을 수가 있거든. 선택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습관 잘 들이는 게 좋고 두 번째 2차 함수랑 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이 정도 그려주면 그치? 접한다는 건 둘이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그치? 교점이 한 개죠? 그럼 이 교점이 한 개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둘을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걔 뭐가 하나야? 근이 하나지. 잘하네. 그래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럼 방향은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그쵸? 근이 하나야. 그럼 우리들이 이제 결론 낼 때 아 판별식이 0이면 되겠다 이 생각 해주면 되는 거지 그냥 그쵸? 그럼 K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 넘길까? KS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넘겨주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그럼 짝수 공식 갖다 쓰면 되나?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그럼 넘기자 이거 K제곱 플러스 2K였으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는 0 그치? 그럼 얘 그거네 그냥 인수분 안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바로 이렇게 라이시처럼 바닥에다가 뿌리더라고 이렇게. 뭔가 했네. 얘 그대 공식에 넣어주면 되죠? 그럼 K네 짝수정도 쓰면 되니까 1불만 루트 얼마야? 반? 따뜻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 정답 얘가 맞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받아도 돼요. 알겠지? 86번은 이거 그거 하라는 얘기야. FX랑 GX 만들라는 얘기야. 봐봐요. FX 최고차항에서 1이고 문제에서 근 두 개 줬잖아. 2랑 6. 그럼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야. 응? GX는 뭐래?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이고 뭐랑 뭐야? 막 1이랑 6 있지. 얘 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6 근으로 이렇게 만드시라고. 이렇게. 맞아? 그 다음 문제가 뭐라고 했어? fx는 gx 그쵸? 얘의 근의 합을 구하래. 그 말은 fx-gx는 0. 얘 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fx에서 gx 빼. 얘에서 얘 빼주면 오히려 얘랑 얘랑 더해지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 구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둘이 빼면은 그러니까 즉 x-2 더하기가 된다고. 근데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x-6으로 묶이지. 맞아? 묶이는 게 없으면 그냥 뭐 하면 돼? 묶이는 거 없었으면 다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하거나 근의공식 쓰거나 하면 되는 거라고. 그쵸? 근데 얘는 또 교과서라고 또 너 배려해주고 있잖아. x-2랑 여기 누구 들어가? x+1 맞지? 그럼 여기서 근 누구 나와? x는 6 나오는 거죠. 그치? 여기는 2x 빼기 1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근 뭐 나와? 2분의 1 나오지? 두 실근의 차? 2분의 11? 천천히 적으시고 이 87번은 여기가 우리 개념을 리로 치면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 이거를 아직 개념을 리상. 근데 이거 배워야 돼. 알겠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그리고 어차피 시험 대비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어차피 개념 한번 또 해줄 거니까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어? 지금 문제가 아 그리고 이거 안 배웠어도 풀 수 있어서 원래 뒤에 빠져있는 거야.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야, 안 가르쳤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님. 안 가르쳤는데 원래 알 수 있어야 돼서 있는 문제야 이게. 자 얘들아 지금 얘가 두 실근 있지.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내가 왜 2차 함수를 그리냐면은 우리가 연계하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야 2차 방정식의 근이랑 함수랑 x축이랑 교점 있지? 그치? 얘의 근이랑 얘네 둘이 교점이랑 같은 거 맞죠? 원래 이게 1번이잖아. 이게 1번. 이게 가장 처음 배우는 거야. 우리 2차 함수에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직선으로 바뀌지. 다른 직선으로 2x 플러스 1 이런 걸로. 이건 뭐 이건 중3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2차방 정식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 문제가? 1이 있대. 그치?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이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1이 여기.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제가 뭐 구하래? A값을 범위 구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가운데가 2분의 3인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얼마야? 3이잖아 3. 그치? 그럼 가운데니까 얼마? 2분의 3인 거 알 수 있지. 1은 여기 있는데 원래 여기서 여러분들 이 파트가 어디냐면은 아 이거 여기 지울게.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나중에 너무 궁금하면 개념을 그 뒤에 봐봐. 그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있잖아. 여러 가지 부등식 맨 마지막에 있어. 맨 마지막 3단원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어. 그 개념 파트는 뭐냐면은 실근의 위치야. 말 그대로 근의 위치. 오케이? 근데 되게 웃긴다 이거. 얘들아 근에 근이면 근인 거지 근의 위치를 보는 거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너희들 그냥 봐봐. 얘 근을 구하면 x가 3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냥 근을 구했으면 구한 거지 근의 위치가 뭔데? 근의 위치를 왜 봐? 이게 말뜻 자체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 근 있지 근 근이라는 거를 어떤 교점의 x좌표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근이랑 교점이랑 같다고 했는데 근은 그냥 결과값이잖아. 값 그냥 어떤 결과값? 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얘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는 건데 이 실근의 위치 파트도 말 그대로 얘들아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그냥 방정식만 띡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려볼 거라고. 그의 위치를 볼 거니까 그래프로 그려줄 거야. 그런 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근의 위치 파트에서는 딱 기억할 게 3개야. 3개만 알면 돼. 1번 판별식의 부호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함수값의 부호. 일단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다음 세 번째 축의 위치. 이거 세 개 보면 되는데 왜냐면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랬잖아 얘들아. 맞지? 야 근데 얘 봐봐. 두 실근 사이에 1이 있으려면은 이 두 근이 중근일 수 있어? 중근? 중근이면은 x축이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맞지? 야 그럼 두 근 똑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건데 그 사이에 1이 있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지. 사이라는 건 a, b 사이가 수학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등호 빠져있는 거. 이걸 보고 사이라고 하는 거 알지? a, b 사이 등호 빠져있는 거거든? 그 말은 얘 판별식은 어때?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써주면 돼. 절반제곱. 이거 지금 배워가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 룰루랄라 해봤자 소용없어. 얘 가운데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돼? 4a 얘 얼마야? 마이너스 7인가? 얘까지 계산하면 여기 7 결국에 a가 4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그쵸? 다음 함수값의 부호인데 함수값의 부호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을 줬잖아. 1이라는 게 있잖아. 1 1이라는 이 친구가 두 분 사이에 있어야 된다며. 이 1을 넣었을 때 이 1을 넣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상적인 그래프를 싹 그려줬잖아. 이렇게 두 근 사이에 1이 있게끔. 맞아? 그럼 1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나 지금 부호만 볼 거거든?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진짜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 같지? 음수잖아. 왜냐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구호물로 모니터하고 지금 함수값이 있고 얘들아 함수값이라는 거 y값 얘기하는 거잖아. y값 1 집어넣으면 x값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음수잖아. 음수 지금 왜 맞아? 음수잖아. 어? 세상에나 안 돼! 1등급 다 어디 갔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e. 얘 어떻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일단? 어, 함수값의 부호? 와 진짜 큰일이다 진짜 얘들아. 그 다음 축의 위치. 이 축의 위치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축이 2분의 3이잖아 그냥. 이거 가지고는 a값 뭐 범위 못 구해? 얘는 지금? 원래 보통 여기에 a값들이 걸려있을 때가 있어.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하,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선 뭐 아무것도 못 구하니까 얘 범위 구해주면은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a가 4분의 7보다 크면서 2보다 크면은 결국에는 a가 2보다 크다. 일단 이게 정답이 맞거든. 정답인데 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족을 안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첫 번째 얘들아 판별식이 0일 수 있어? 이 문제? 아까 중근이면 망한다고 했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수 있어? 그럼 망하지. 애초에 두실근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이거 안 따져주면 망해. 그 다음에 함수값의 부호. 내가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은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한 거거든? 그때 여러분들 F1이 0일 수 있어? 절대 없어. 왜 없냐면 F1이 0이라고 하면 1이 근이라는 얘기지. 1이 1 넣었을 때 0 내면 1이 근이잖아. 근데 문제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F1이 0이면 망해. 이러면 1이 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1이 0보다 클 수 있나 확인해 보는 건데 F1이 0보다 커도 망하죠? 왜냐면 2차 함수 지금 이렇게 그려봐봐. 근 두 개 이렇게 있지? 양수 나오는 부분이 어디야?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그치? 그럼 1 넣었을 때 0보다 크려면 1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나는 1이라는 애가 두근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돼. 무조건 f1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안 되겠다. 이거 질문 받고 실현의 위치 복사해볼게. 진도나가자. 일단 87번 돌아와 얘들아. 알겠니? 더 설명해봤자 안되겠다. 여러분들 89부터 95번까지 질문인 거 있니? 일단 이거 잊어. 아무것도 빌기하지 마. 알겠어? 다시 가르쳐 줄게. 89부터 95까지 질문인 사람. 95번이요. 95?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얘도 이제 그 나왔던 거잖아. 기출 문제로. 그 95번에는 그 가 있지. 조건 가. 조건 가에다가 별 붙여. 얘는 언어야, 언어. 수학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은 다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 근데 이게 배우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가를 아예 안 배운 상태에서 혼자 알아내는 게 많이 어려워. 그 다음 또 질문이 뭐 있니? 94번. 그래 94번 이게 또 교과서 문제인데 막 이런 거 많이 봤지. 이런 문제 막 개념을 얘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어디 가나 다 있는 문제죠. 또 야, 94번만 또 볼까? 얘들아 94번 보면은 직사각형 PQRS에서 P랑 S는 이차함수 여기 뭐 이렇게 있고 됐어. 다 잊지 말자. 여기 0이야 Y축 있는 곳.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댓값 물어봤어. 맞지? 얘들아, 이 문제에 못 푸신 분들 그 여기 좀 잘 가져가야 돼. 여기에 여러 가지 습관 문제일 수가 있어. 그냥 단지 이 문제가 아니 하나도 안 어렵고 습관 문제일 수 있거든. 한 두 번 세 번 봤는데도 모르는 사람이면은 어떤 습관이 없냐면은 이 문제는 뭐가 어렵냐? ABCD 있지. 직사각형 ABCD. 이 점에 좌표를 안 찍어줘.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 점 주잖아. 문제가 뭐 A, 뭐 B, C, D 이런 거 주잖아. 그때 점이 안 찍혀 있으면은 점에 좌표를 찍어줄 수 있어야 돼. 찍어주려고 노력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왜? 이 점에 좌표가 안 찍히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해. 손도 못 대니까. 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문자가 필요하잖아. 문자가. 근데 문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를 T라고 놓을게. 아까 그 이등변삼각형 그 문제도 막 여기 뭐 T 이렇게 놨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같은 위치. T라고 놓는 순간 이 점의 좌표가 P,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맞지? 그럼 벌써 거의 다 있네. 왜? 여기가 T면 여기도 길이상 T지. 왜냐면 이 차함수는 이 가운데 축 있지. 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 그쵸? 그럼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 D. 세로 길이 얼마?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 이게 지금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거죠. 곱하기 2. 이게 지금 둘레의 길이죠. 그치? 근데 문제는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물어봤지. 그치? 그럼 이 둘레의 길이 그냥 L이라고 할까? L? 그럼 여기 얘를 이제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위로 블록으로 그리자. 여기만 보면 되지.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t. 맞니? 두 분의 합이 얼마야? 2죠. 그럼 가운데가 얼마겠어? 1인 걸 알 수 있겠지? 1. 그럼 여기가 얼마? 1, 1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얼마야? 2, 1, 10, 20. 그쵸? 정답 20. 시작이 시각화시켜주는 거야, 이거. 문자 찍어갖고 점 시각화시켜주는 거. 되게 별거 아닌데 생각보다 별거거든. 모의고사 문제는 얘들아 이 점을 주면 3점이야. 점 안 주면 4점 줘. 1점 더 줘. 보통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4점짜리 꽤 어렵다 하는 문제들은 점에 좌표를 안 찍어줘. 문자 자체를 안 줘. 그럼 우리가 문자 그냥 주어주면 돼. 뭐 A, 이런 거 괜찮고 뭐 T, 이런 것도 괜찮고. 알겠니? 아 그리고 태정고가 훨씬 많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겠다. 뭐냐면이 이거 답은 일단 내가 이렇게 냈는데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다. 이거 서술형에 나오면은 감정 요인이 하나 있어. 사실 이렇게 끝내면은 뭐냐면이 이 T 있지. T 얘들아 T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1, 4분면에 있는 여기 찍어준 거잖아. 아 뭐 이쪽? 아무튼 Y축보다 오른쪽? 그쵸? 그리고 이 T라는 애가 지금 길이로 작동하는 거 맞지? 길이 이 가운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작동해서 T는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리고 T는 또 누구보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근이 3이거든? 그쵸? T는 누구보단 작아야 돼? 3보단 작아야 돼. T가 만약에 3이면 직사각형 안 만들어지잖아. 3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직사각형 이렇게라도 만들어질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원래 이 범위를 좀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에 미치는 해야 되겠다 여기. 다 배우고도 시간 남고도 남는다. 함수 y는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 그때 함수 y는 fx랑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오케이. 조건 다. 다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3-x는 f 3 플러스 x. 자, 얘들아 이거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본인이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자마자 알아야 돼, 알겠지? 그 일단 먼저 적어줄게. 얘랑 같은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 왜냐면은 그냥 뭐 한 거냐면 얘들아 이 x 있지, x. 이 x에다가 x 마이너스 3 넣은 거야. 그럼 이 마삼이랑 얘 날아가면서 x만 남지. 그냥 여기다가 x 마이너스 3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둘이 같은 표현이야. x 마이너스 3 넣어. 그냥 본인이 뭐 계산부터 하는 건 아니니까 넣어. 넣으면 똑같은 거야 둘이. 알겠죠? 근데 얘가 결국에 뭔데? 이게 X는 3대칭이야. X는 3대칭.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냥 보자마자 아,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하면 돼. 왜냐면 아, 안 그려져 직선이 잘 똑바른 거 맞아. 눈이 안 좋은 건가? 있을 때 여러분들 봐봐. X는 3이 뭐냐면 Y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 얘기하는 거잖아. X는 3이란 직선 맞지? 그때 이 3으로부터 얘들아 3 플러스 X가 뭘 의미하냐면 3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야. 여기가 3 플러스 X야. 3 마이너스 X는 왼쪽으로 X만큼 간 거야. 여기가 3 마이너스 X야. 그치? 그 말은 지금 3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간 거 맞죠? 그치? 야, 그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지금 뭐 2차 함수라고 하니까 그냥 2차 함수로 그릴게 대충. 알겠죠?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여기랑 3으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여기가 지금 f 3 플러스 x잖아. 여기가 f 3 마이너스 x잖아. 높이를 보면 맞지? 또는 y값을 보면 둘이 어떻다고? 둘이 같대. 근데 언제 같은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x가 얼마든지 상관없어. 알겠어? x가 1이든 x가 2든 x가 3이든 항상 같으려면 당연히 어때야 돼? x는 3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뭔 말이냐면은 얘랑 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둘이 더해요. 3-x랑 3 플러스 x 더하면 얼마야? 6이지. 6 맞아? 지금 보통 우리가 함수에다가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x값들 집어넣어주는 거잖아. 맞아? 둘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 얘랑 얘랑 더한 게 항상 얼마라고? 항상 6이죠. 그럼 절반으로 나눠봐. 그럼 항상 얼마 나와? 더한 거의 절반이? 3 나오지. 야, 두 개 더한 다음 반 나누면 가운데 있는 점 나오잖아. 그게 무슨 의미야? 항상 가운데가 3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뭐라 써 있는 거냐면은 두 x값의 합이 항상 6이야. 즉 가운데가 3이야. 맞아? 가운데가 3이면 둘이 높이가 같아 라고 써있는 거야 지금. 벌써 하기 싫죠? X는 3 대칭이라고. 얘도 마찬가지. 6-X랑 X 더해봐. 얼마야? 항상 6이지. X값에 관계없이 X가 1이든 2든 3이든 1000이든 만이든 어차피 마이너스 X랑 더하면 날아가잖아. 그럼 가운데가 항상 얼마? 아, 더한 게 항상 얼마? 6이죠. 그럼 가운데가 항상 얼마? 3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가운데 3을 유지해주면 뭐가 같아? F값끼리 같은 거라고. Y값들. 그래서 이게 X는 3 대칭이야. 알겠죠? 이건 그냥 하나의 언어이니까 일반화 시킬까? 일반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이게 X는 A 대칭이야. 알겠죠? 꼭 알아야 돼. 이거 너네 교과서에 있는 거라고. 너네 1학년 교과서. 이게
시험에 한 번은 나올 거야. 아마 중간고사 때. 왜냐면 워낙 또 별거 아닌데 선생님들은 이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95번 있잖아. 95번. 95번에서 그 X는 3 대칭인 거 우리가 알아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지. 그래도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조건 가에서 알아낸 게 뭐냐면 어쨌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는 말은 꼭지점의 X값이죠. 꼭지점의 X값이 3인 건 알아. Y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알겠어?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가에서. 그럼 보자마자 아, 꼭지점의 X값이 3이구나 하면 돼, 가리고. 그다음, 나. 나를 보면은 X값의 범위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최대는 8, 최소는 마이너스 10이래.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써야 되겠네, 95번에. 지금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주면 돼. 첫 번째, 뭐 아래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인데 위로 블록일 때.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가운데가 얼마? 3인 건 내가 알아냈고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2랑 6. 맞지?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잘라보면은 2부터 다른 색으로 할까? 2부터 6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 칠해주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최대가 8이래. 그럼 여기 6일 때 8인가 봐. 그치? 최소가 얼마?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10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중3대로 돌아가랄까? Y는 최고차항에서 뭔지 몰라. A. 그 다음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0이고 나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A가 양수인 거 이건 쓰던지 머릿속에 남겨두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머릿속에 안 남을 것 같으면 무조건 써.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주면 돼? 6,8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6,8 넣을까? 그럼 발은 6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3제곱이니까 9. 됐지? 그럼 넘겨주면 A가 얼마? 잘 나오네. 그쵸?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X축의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래. 그럼 얘 다 전개한 다음에 저기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근 구하면 되지? 또는 위로 블록일 때도 볼까? 위로 블록일 땐 얘들아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생기네. 6, 마이너스 10이겠죠? 최소가 10이라 했으니까 최대는 8이라고 했네. 그쵸? 3, 8. 그럼 또 똑같이 풀면 되겠지. Y는 최고차항에서 A라고 잡아주고 3, 8 지나고 위로 블록으로 가정한 거니까 A 음수. 그쵸? 그 다음 문제가 6,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10은 6 집어넣어주면 얼마 여기? 9, 9A 플러스 8, 얘도 되는구나. A는 얼마? 마이너스 2점.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둘 다 답이 똑같이 나오나봐. 그럼 두 가지 경우인데 답을 하나로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얘를 하나, 얘를 하나 답이 똑같아야 돼. 일단 여기 계산할까? 여기 뭐냐면은 문제가 X축이랑 교점의 좌표 물어봤으니까 얘는 0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진짜? 얘 되냐? 이거? 내가 뭐 계산 실수한 거 아니죠? 이거 내 생각에 하나를 안 했네. 이거를 다를 안 했네. 맞죠? 어쩐지 답이 이것도 다 다른 게 나와버리네. 조건 다를 안 했네.
오늘 다 하러 가자. 다 아직 나까지밖에 안 했어. 다는 y는 누구랑 접한다고? 4x-2점 얘랑 접한대. 그쵸? 그럼 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얘 이거 말고 얘 이거 지워. 얘 전개해서 얘랑 같다고 보자. 오케이? 그럼 y는 계산할까? 2x제곱 가운데 2배하고 그 2배 더해줘야 되지. 그 다음 얼마야? 18 더하기 8 됐죠? 얘랑 접하려면 여러분들 둘이 연립하면 뭐 나와야 돼? 중근 나와야 되지, 중근. 왜냐면 둘이 접하려면 교점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방정식 근 하나여야 되잖아. 그럼 넘겨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0. 얘 중근 절대 아니지. 왜냐면 완전 제곱식 아니잖아, 벌써. 판별식 안 써가지고. 그럼 이거 땡이야, 땡. 얘 x. 그럼 얘였나 봐. 그치? 얘 x 올랐어. 그쵸? 그럼 y는 두 번째 위로 볼록일 때 있지. 저대로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2배 근데 부호 바꿔주고 얼마야?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얘랑 4x-2 이렇게. 그럼 둘도 마찬가지로 연립할까?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얘 되네. 그쵸? 중근 나오니까 얘가 맞네. 얘가 전혀. 갔다 와. 정답이. 이거 하고 잠깐 쉬자. 그래서 결론은 문제가 x축이랑 교점 구하라 했으니까 얘 0 만들면 되죠? 마이너스 2배에 x-3제곱 플러스 8은 0. 물론 다 전개한 다음 인수분해도 되고, 아니면 이왕 표준형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서 2로 나누고 제곱근의 성질 가지고 푸는 게 좀 더 현명한 거야. 여기서 그럼 뭐 해주면 돼 이제? 뭐 제곱한 게 4니까 그 뭐라는 애 있지 뭐. 이 뭐는 얼마? 1만 2점. 그치? 3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럼 x는 얼마? 5랑 얼마? 1. 그치?